이렇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이입니다. 이번 시간 단지네 다육이 사장님, 요 애기들이 새로 입고된 애기들이요? 아니요, 애기들이. 그럼, 아, 근데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어요? 여름에 개고생한 애들. 어, 개고생한 것 같지 않은데요? 개고생했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 이렇게. 그래도 엄청 땡글땡글하니 건강해. 이제 색이 막 들어오더라고. 네, 사랑스러워. 자꾸 들어와서 화엽 정리를 했어. 어, 그러게. 아, 근데 화엽 정리 하실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 화엽 정리하고 운동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요거는, 이 진짜 오랜만에 우리 금 본다, 그치? 요 금은? 마리아금. 마리아금. 지금 가로세로 8cm 포트에 식재되는데, 진짜 지금은 얘가 정말.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거 혹시, 사장님 이거 얼마에 판매하셨던 거예요? 우리 입고된 지 한참 된 건가? 이 정도면은 몇십만 원 했지. 그러면은 아마 마리아금 나한테 45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잖아. 그쵸? 자, 그럼 사장님 이건 입고는 언제 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네. 와, 이쁘다. 잘생겼다. 얘 색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잘생겼어요. 요거. 잠깐 끊어봐. 세트 좀 알았어. 만들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세트야? 자, 이렇게. 요건 뭐예요? 얘는 블랙퀸. 블랙퀸 군생. 블랙퀸 군생. 블랙퀸도 한 2만 원 하는 거 아실 거야. 블랙퀸 군생. 그 다음에 덴트라잼 군생. 그리고 얘는 데비 철화. 그리고 얘는 마리아. 얘는 마리아 금. 요렇게 4개 세트. 요렇게 4개 세트. 그래서 세트에서 단돈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어때? 좋아. 좋아.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 마리아 금, 덴트라잼 군생, 블랙퀸 군생. 그 다음에 데비 철화. 이야,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 세트는 그러면 몇 개나 있어요? 딱 10세트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사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실 수량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엄청 지금 많이 입고된 건 아니고, 자, 데비철화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다시요. 덴트라잼, 그다음에 블랙퀸 군생, 그다음에 마리아 금 군생. 마리아 금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예쁘죠? 진짜 요런 거는 우리 이제 이거는 정말 초보 다육맘도 품어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네. 얘는 조금 크고 얘는 작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큰 게 가거나 그러면 좀 얘가 약간 얼굴 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보내. 맞춰서. 그렇네. 블랙퀸 군생이 보통은 우리가 기본이 삼두군생이에요. 삼두군생인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얼굴이 4개짜리도 있어요. 대신에 이 애기들 얼굴이 개당 얼굴이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얼굴 크게 이렇게. 또 어차피 같은 포트 안에서 크던 녀석들이라서 기본은 삼두군생으로 가고요. 덴트라찐 같은 경우에도 어디 볼까요? 기본이 3두에서 시작을 해서 3두, 4두, 뭐 5두도 있지만, 다시요. 사장님께서 만약에 덴트라잼이 풍성한 게 가면은 요 지금 블랙퀸 군생이 3두 군생으로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화를 맞춰서 보내드리지, 어떤 한 분한테 몰빵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지금 드려요. 전체적으로 데비 철화는요, 전부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데비 철화는 사이즈가 전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포트 사이즈 12cm.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좀 밸런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세트에 들어가 있는 데비 철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 예쁜 녀석 한번 볼까요? 와, 얘도 사장님 엄청 야물딱져졌어요. 아, 찬바람 맞고 있잖아. 대글대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여기 밤에 엄청 추워요. 파스텔 금철화가 사장님 요만한 사이즈면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에 소개했냐면 5만원씩 소개했었거든요. 진짜? 지금은 가격 2만원 너무 좋죠? 자, 요건 여러분들 별도 구매 가능하니까 사장님께 문의하세요. 파스텔 금철화 지금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요렇게 풍성한 수영 가격 2만원 지금 구매 가능하시니까 세트, 여기 세트 지금 5만 5천원 세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아, 요것도 한번, 사실 요거 지금 철사 이렇게 다 막아놨,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아, 이쁘다. 요거 너무 예쁘게 잘 따라가고 있네요. 자, 요 구감용도 8만원. 요 구감용이 사장님. 요것도 요렇게 나오잖아. 요런 식으로. 다시, 요렇게. 이렇게 감아주는 거. 요렇게.
좀 지가 따라가요. 그렇지. 이게 요걸 안 해놓으면 옆에 있는 식물에 엄청 앵기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살짝 기분에 꼭 끈적거리는 게 기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그냥 춥춥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분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빙글빙글 돌아가라고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수연이도 색감 굉장히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수연이 여러분 요것도 지금 12cm 포대 요거 16,000원이에요. 요 수연이. 그 다음에 우리 레인드랍도, 요 레인드랍 사장님 우리 얼마였었지? 25,000원. 자, 기억이 안 나. 자, 12cm 포대 레인드랍 얼굴 드랍이 굉장히 지금 잘 나왔죠. 자, 기억이 안 나.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거. 나 이거 세상에 사장님하고 분갈이한 요 이 마케베니아 금구스에 거리대로 갖고 갔다가 화상을 입혔잖아. 아,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너무 잘생겼죠. 사장님, 얘도 색감이 완전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우리. 참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예, 3만원. 3만원? 오, 3만원 가격대 너무 좋죠. 12cm 포대 마케베니아 금군생 이렇게 풍성한 녀석. 지금 제 거리대에서 우리 그 화룡분에다가 분갈이 안에 갖고 왔거든요. 근데, 아우, 세상에. 애니 얘네들 아직까지 차공은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예쁜 녀석 12cm 보대 풍성한 마케베니아 금군생 3만원이니까 요 세트하고 별도로 여러분들 구매 가능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이거 뭐야 사장님? 핑크 여왕인가? 아니요, 이거 2화야. 2화? 아, 2화 사이즈가 이제... 뿌리 내렸나? 그죠? 맞아, 맞아. 그리고 딱 이게 폼이 이렇게 싹 벌어져가지고 완전 이제 우리 그거야. 이 에오니움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어. 모든 달들의 계절이 오지만 특히 얘네들이 여름을 깨어나가고 예쁘잖아. 예뻐지잖아, 이제. 자, 이런 에오니움 속 계절이 살짝, 지금. 살짝 네. 들어오는 게 네.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쵸. 너무 사랑스러워요. 맞아. 맞아. 왜? 완전히 막 깊은 가을에 완전 최절정 말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올라고 말, 그게 왠지 조금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이렇게 막 들어올 때. 그게 여행 가기 전에 설레이는 거랑 비슷해. 최엔 좋고. 진짜 이게 우리는 그리고 알잖아. 얼마나 예뻐질지. 자, 요거는 이제 레인지. 우리 사장님하고 분갈이 했었던 레인지. 이 레인지도 엄청나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와. 진짜 밝은 빨강색으로 오죠. 야, 백봉. 저는 백봉 요 수영 너무 좋더라고요. 백봉. 완전 목대가 얼굴이 진짜 목련처럼 사장님, 그지? 목련처럼 이렇게 단아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예뻐졌어요. 이 백봉도 지금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장님, 우리 이 코너 립톱스도 지금 입고된 애들이 있죠? 빠진 앤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온 앤 들어오고. 맞아. 지금 제가 눈에 딱 띄는 애, 요 애. 예. 뭐야? 이름이? 나 왜 못 읽어? 우랄이야? 우랄프렌이야? 기아늄? 우랄프렌 기아늄? 우랄프렌? 우랄프렌 기아늄. 이거는 이름도 6만원. 색감 진짜 독특하죠? 얘 이쁘고 그 다음에 마우가니 요거 주황주황 마우가니. 마우가니가 얼마야? 2만원. 이야 너무 괜찮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얘는 좀 독특하네. 얘는 왜 점이 있어? 아, 다른 애들도 점이 있긴 하구나. 문양도 있고 점도 있고. 얘는 립톱소이데스 케네디. 요것도 예뻐. 그리고 요거 지금 RR714래요. 요거 예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건 지금도 좀 촌스러워가지고 요런 거 좋아. 여러분 마우가니 여러분 난 이런 거 좋아. 반질반질 여러분 마우가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코노 립톱스가 사장님 관심 대상이 관심이 되게 높아요. 코노 립톱스가 사장님이 그랬잖아. 지금 잠깐 꽃이 피니까 그런 거야 아니면은 이제 다육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식물 그다음에 이제 코노 립톱스 이제 이렇게 좀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응? 어째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제 지금이 꽃이 필 때니까 아무래도 이쁘잖아 꽃 피면. 아 예쁘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두지. 아우 예쁘다. 가부님도 평소에 얘 예쁘다 안 하잖아. 예? 우리 엄마가 네. 좋아해요 이러고 말지. 아니야 나 이제 이뻐. 이뻐? 얘도 예뻐. 나 그때도 줄리 이쁘다고 했잖아. 지금 또 이뻐 줄리. 이게 취향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나 봐. 자꾸 똑같은 애를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사장님? 이봐 이런 거 예뻐. 얘 좀 봐봐. 꽃피는 아 웃겨. 꽃 색깔 틀리지.
포에니시움. 아, 얘네 꽃 색깔이 그러게요. 다른 애들하고 조금 다르게 주황? 진주황 색감으로 피려나? 글쎄. 어우, 좀 기대가 되네. 자주 보는 그런 색감은 아닌 것 같아. 꽃 폈다 졌어. 얘는 알라뷰. 아이고. 얘는 몸집은 조만한데 꽃은 엄청 크더만. 얘는 너무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밀크맨 너무 이뻐. 하, 이겨? 이거 이 뭐냐? 아, 사냥 이런 거 좋아하시네. 얘도. 얘도. 많이 보면 가까이 대봐봐. 아, 예. 문양 봐봐. 문양 어디 한번 볼까? 초점이 잡혀있어. 자. 너무 이쁘지 않아? 핏줄 쓴 것 같아요? 얘는, 얘도 약간 좀 독특한. 얘는 울었어. 올똥볼똥한 느낌 나는데. 그니까, 울었어 종류가 그렇지. 올똥볼똥, 스티치 해놓은 것 같아. 올똥볼똥, 올똥볼똥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울었어 종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자, 마호가니 꽃이 폈죠? 아니야, 브루겔이야. 브루겔이. 이쁘다. 진짜 얘 빨개지잖아, 사장님. 자꾸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진짜 딸기에다 설탕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브루게리. 브루게리는 3만원. 요즘에 여러분들, 코노 립톱스들 진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사장님은 이게 진짜, 이 앞서가는 게 사장님, 가랑이가 찢어지겠어. 찢어져? 사장님 하도 그냥 막 이렇게 앞서가셔가지고, 응?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발맞춰가지고 코너 립톱스까지 다육이 아프리카 식물 진짜 덩치 크고 번듯한 다육부터 해서 어디?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오동통하다. 도로시. 와 도로시. 그래 도로시 이름 많이 들어봤어. 도로시. 그리고 이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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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쟤는 뭐야? 이 미네스 플럼 있잖아. 아, 얘가 미네스 플럼. 워낙 소형종이거든. 네네 맞아요. 작아요. 근데 꽃 좀 봐. 그러니까 꽃은 엄청 커. 자기 몸에 진짜 몇 배로 커요. 그렇죠. 같이 하나 죽겠어. 몇 년을 키웠는데도 아직 요만해. 나 얘가 사장님 엄청 말라가지고 저면관절 해놨더니 살이 올라서 살았더라 다시. 혹시라도 죽었나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얘 좀 봐. 껍데기도 다 안 벗겨졌는데 꽃부터 피우고 있네. 아이구야 세상에. 아, 이거 벗겨줘야 돼? 아 벗겨줘야 돼 사장님? 이거를? 이렇게 안 떨어지는 애들은 벗겨줘야지. 어머 얘는 털이 있어요? 얘는 털 있어. 아우 털 있는 애들도 있구나. 아 얘도 꽃 피면 예쁘겠다. 얘는 뭐야? 무슨 아니 어떻게 한글을 못 읽지? 테일러리요. 한글을 못 읽고 한글을 들어도 받아쓰기를 못하는 게 다육이 이름하고 아프리카 식물. 어머 뭐야 이거? 인디잎이 나오네. 아 오소나 피그마요.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진짜. 예 쬐깐 해가지고 아이고 따고와. 뭐가 이렇게 따고와? 아 이거다. 얘는 흑목단. 흑목단 완전 콩알딱지만한 흑목단.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사장님 댁이 코노하고 립토스가 많았거든요. 뭐, 와, 그러게. 얘, 어머, 너무 웃긴다! 예쁘지? 모양새도 너무 웃겨! 귀여워. 나 이런 토끼 같아, 토끼! 어머! 얘는 뭐야? 카라모에 펜스? 얘 모양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런 토끼 모양들도 좋아하시더라. 아, 그러니까 종이 아니면 사장님이 키우기를 오래 키우신 거예요? 오래 키운 거예요. 오래 키우신 거예요? 아. 저기에도 아마 하나 있을걸? 어디 이게? 아까 그거 찾아봐. 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너무 웃긴다. 어? 같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팔렸나 봐. 4두짜리인가 있었거든? 어머. 그럼 나간 거예요. 없으면. 없어? 없으면 나간 거예요? 아 그러게. 그 토끼 귀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다. 제가 그거 찾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구매해 가셨나봐요. 이렇게 특이한 녀석들. 이런 애들은 사장님 대체적으로 최근에 수입 들어온 코노립톱스인 거죠? 아니 실생도 많아. 실생도 있고 지금 마교라고 많이 유행하는 애가 있거든. 마교? 그게 마우가니 교배종. 아 그냥 마우가니 교배종을 마교? 아 우스워서 참. 아,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있네. 있어 어디 있어? 찾아봐. 찾아줘. 물을 많이 줘. 아, 아, 아,
그러게. 아, 마호가니 교배정. 맞아, 맞아. 여기서. 여기서. 어, 특이해, 특이해. 특이하게 생겼어. 독특하게. 이번 시간에 이건, 지금. 우리 사장님. 입 주댕이 좀 봐. 주댕이. 근데 눈 딱 그려놓으면 너무 에일리언 같이 생겼다니까. 에일리언. 자,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 댁에서 지금 우리 세트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트는 어떻게 가냐고요? 요거, 블랙킹 군생, 덴트라 잼, 다음에 요, 그, 데비철화, 마리아, 금. 어, 번듯하게 진짜 잘생겼죠? 이렇게 해서 55,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세트에는 구매가 가능한 파스텔 금철화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데비철화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케베니아 금군생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구감용도 이렇게 있어요. 구감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데서도 진짜 만나기 힘든 사이즈 좋은 녀석이에요. 웬만한 그냥 감자 사이즈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연이 군생도 보여드렸고 코노 립톱스 지금 이렇게 입고된 녀석들 그때 저희가 제가 소개해드릴 때 택배가 다 도착을 못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못해드린 녀석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요 코노 립톱스 요 녀석들 진짜 그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애플 검색을 해보면 상위 검색어에 다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분갈이 짱짱이 주문 주시면 되는데요. 짱짱이는 10kg이에요. 10kg 단위로 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우리 다진에다요 사장님 우리 아드님 별명이 단지예요. 그래서 단지네다육이거든요. 우리 단지님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단지다육 TV를 검색을 하시면 아드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이 나오는데 우리 1,000명 넘었어요. 1,000명 넘어서 제가 또 우리 아드님하고 또 분갈이하는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